Freebird. 안녕하세요. 프리버드 순천 매장을 맡고 있는 규점장입니다. 제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 투데이스 기어 스튜디오가 지금 공사 중인 관계로 오늘은 제가 있는 신촌 매장에서 잠시 땜빵으로 투데이스 기어를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 정 실장님이 계시는 강남 매장으로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해야 정상이지만 거리랑 시간적인 여건이 좀 걸려서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타는 복스사, 여러분 복스사 많이 들어보셨죠? 복스, AC30, 그리고 나이트 트레인 같은 유명한 앰플을 만드는 복스사에서 나온 일렉트릭 기타. 이 모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더블컵 SDC-55라는 모델입니다. 자, 일단 바디 쉐입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컷, 이 모델은 더블컷 제품이고요. 자, 기존에 보시면은 저기 깁슨에 있는 SG 바디 쉐입과 거의 흡사하지만 약간 허리가 넓고 엉덩이가 약간 넓은, 이렇게 두께를 보시면은 약간 PRS 같은 정도로 얇은 두께를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게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개발된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DC-55, 복스 SDC-55에 대해서 한번 특징, 그리고 외관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결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 있어요. 보시면 애쉬, 뒤에도 애쉬. 자, 이 모델은 애쉬로 이루어진 모델이고요. 근데 지금 넥은 마호가니, 넥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 가장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 방식이라고, 넥 조인트 방식이 굉장히 일반 레스폴의 세딘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하이프렛 연주가 편하도록 인버스 힐 넥조인트라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손을 넣으면 굉장히 깊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깊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넥조인트 방식이 연주자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브릿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보통 일반 레스폴이나 꺾여 있는 트레몰로 같은 경우는 줄이 타고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꺾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꺾임이 거의 없어요. 좀 더 스트링 액션이 편해지도록 설계가 된 브릿지였습니다. 자, 이 기타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트리플 버커를 사용한 스위칭 시스템. 직접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야 이 차이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픽업은 리어로 놓고 가장 아래로 미드 사운드, 중간으로 놓으면 크런치에 적합한 사운드, 가장 위로 올리면 클린톤에 가장 어울리는, 보시면은 약간 차이를 느끼셨나요? 자, 가장 밑으로 내리면은 3단에 났을 때는 가장 드라이브 쪽에 가장 잘 어울리는 리드 사운드를 만들 때 3단 놓으시면 되고요. 가운데 2단으로 놓으시면은 약간 크런치한 칼칼한 사운드, 미니언 버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1단으로 났을 때는 약간 소빠, 소빠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셔야 이 차이를 자세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3단 셀렉터, 기본적으로 레스폴과 똑같은 타입의 3단 셀렉터, 3단으로 오시면은 리어, 그리고 둘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론트 픽업까지. 이 두 가지 스위칭 시스템 각각 개별적입니다. 좀 보시면은 요거는 프론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리어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칭 시스템, 그리고 화면 셀렉터. 이 두 가지만 조합을 시켜도 굉장히 많은 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도 굉장히 잘 먹고요. 네, 다음은 핑거보드와 헤드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굉장히 양질의 로즈우드가 지금 집안 쪽에 잘 잡고 있고요. 보시면 독특한 인레이 포지션 마크가 약간 물결 모양으로 계속 올라가 있고 양옆으로 바인딩 계속 올라가 있고요. 헤드 쪽 보시면은 복스로 크게 박혀 있고 그 독특한 점이 보시면 그 아까 인레이에서 보셨던 이 물결 모양 인레이 마크가 뭐 패드 멋이라도 중간에 패그 하나 하나에도 물결 모양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을 보시면 Made in Korea SSC55 그다음에 싱글컷 SSC55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모델이고요.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저희 한국으로 다시 와서 지금 팔리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스위칭 시스템 어느 정도 소리 차이가 나는지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스위칭 시스템으로 다양하게 톤 조합을 하셔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 자, 넥도 굉장히 얇은 편이라서 굉장히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뒷면에 컨투어도 되어 있어서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해주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복스 기타의 더블컷 SDC55 모델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지금 신촌 매장에는 SDC 모델 이외에도 싱글컷 SSC 모델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SDC, SSC33 모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매장 오셔서 테스트해보시고 소리 들어보실 수 있고요. 미숙한 진행 지켜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프리버드 세이스 기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